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37번입니다.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주로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봤죠. 아브라함을 보다가 요 제목, 요 믿음의 조상 사라 써놓고는 시간이 없어 못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부부인데도 다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복 있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역사에 남는, 성경에 남는 믿음의 부부이므로 이들 부부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의 이름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주요 인물이 몇 명 나온다 그랬어요? 아홉 명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 네 명이죠. 네 명이 특별한 이름이에요. 왜 특별한 이름이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의 사람? 몇 년 전? 4천 년 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가 6천 년 전이에요. 노아 방주 홍수가 났을 때 5천 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올 때 4천 년 전이에요. 간단해. 아주 마디가 딱딱 정해져 있어 성경은. 그 다음에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천 년 된 사람이에요. 전에 다 한 거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 역사로 말하면은 6 플러스 1, 6 플러스 1로 세계 역사는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역사가 돌아가는 거야. 6일이라면 하루 쉬고 땅 농사, 이스라엘 사람들 6년 농사 지면 1년을 아주 쉬어버려. 한국에 그런 거 난 못 봤어. 열심히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잘 갈아먹어. 그런데 쉬는 건 난 못 봤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얘들아 농사 6년 지내면은 7년째는 땅을 놀려. 그랬어. 땅도 좀 쉬자. 그게 무슨 년? 안식년.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했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푹 쉬는 거야. 세상 일도 좀 놓고 그럴 줄 좀 알아야지. 뭐 계속 일만 한다고 뭐 그게 최고인 줄 아냐 사람이? 뭔가 이렇게 리듬이 돌아가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의 이 창조주이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사람이 열흘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좋겠나?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좋겠나?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좋겠나?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6일 일하고 하루 쉬어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 리듬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 우주의 흐름 6 플러스 1로 계속 흘러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6일 뒤에 그 다음에 7일째는 쉬라고 그랬어요. 6년 있다가 7년 때는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럼 전에 다 한 거예요. 6천 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천 년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신학교에서 했지만은 6천 년이 지나는 그 다음에 천 년은 무슨 천 년일까? 안식 천 년이에요. 천 년 왕국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안식 천 년이에요. 천 년도 쉬어라 이거지. 땅이 완전히 평화를 얻고 땅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아주 평강을 누려. 아주 낙을 누려. 기쁨을 누려. 세상이 천국같이 돼.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리듬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6천년 다음에는 천년이 온다 그랬죠. 그 질문할게요.
언제 6천년이 끝나는데요? 그래 물으면은 성경 보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6천년이 언제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되는데요? 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안 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6천년이 딱 지나면은 이 땅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데 이 땅이 없어져요? 아니요. 인간 정부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로다. 맞습니까? 그렇잖아. 계시록 20장. 그분이 오셔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 천년 왕국이에요. 그 아까 질문한 거 대답합니다. 언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6천년은 언제 끝나는데요? 야, 그래 물으면은 대답을 똑바로 잘해야 돼요. 세상 끝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내가 깜짝 놀라겠더라고. 아, 주의 임하심, 세상 끝 같은 단어야.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이에요. 이 세상 인간 정부는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주님이 오시려면 누가 먼저 와야 돼? 저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 저 그리스도가 오고 7년 평화조약을 맺고, 그건 가짜 평화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전3전반 후3전반 끝날 때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실 때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징조들이 먼저 있고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부담 단어가 뭐예요? 그렇지. 무슨 징조. 아, 징조. 징조라는 단어. 근데 하나님 우리 다 가르쳐 주셨어.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슨 징조 있겠습니까? 내가 전에 그랬어. 너들 몰라도 돼. 하나님 그랬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 그게 이제 전 성경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수천 년 전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읽어오고 계속 깨닫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예?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알렐루야. 성경 자체는 예수님 자체예요. 왜? 말씀 자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 읽어보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도 중에 잘 깨달아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6천년은 그때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쫓겨나서 지금 계산해보면 벌써 6천년 지나가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계속 그래 말한 거예요. 6천년 지났으면 천년이 빨리 와야 되는데 6천년이 지나고 지금 2019년이야. 아, 대강 말해볼까? 19년 지나버렸어. 2000년도에 에덴 동산에서 누가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 쫓겨나고 19년 전 2000년도에 그 6000년이 찼어야 돼. 그 연대라는 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근데 약간 예수님이 나신 거하고 실제 이 서기 지금 2019죠 연도하고는 4년 차이가 있어요. 이 학자들이 조금 잘못해가 4년 차, 4년 안고 다니거든. 그럼 4년 빼고 나도 그럼 15년은 뭡니까? 그게 축구에서 말하는 거구나 그랬잖아. 뭐요? 그거 루스탐이라 그랬잖아.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일단 1대 0으로 이겼는데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지쳐서 막 허허허허한데 막 상대방이랑 막 한 걸 넣으려고 막 야단인데 막 시간은 되는데 빨리 안 끝나. 심판 보고 빨리 끝내, 호락부락 빨리 끝내야지 왜 아직도 안 끝나냐고 막 그렇게 막 1대 0으로 이긴 사람은 막 지쳐서 막 어? 힘들어 죽겠는데 막 빨리 안 끝나네. 호각을 빨리 안 부네.
지금 그런 판이야, 지금. 주님 지금 얼른 오셔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얼른 오신다고 다 좋아할 사람이 아니고, 예? 아주 구원 다 못 시키고, 온전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얼른 오시면 또 그렇잖아. 또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기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 내립니다. 루즈 타임이다. 그 말이야. 루즈 타임. 좀 봐주셨어. 조금 있으면 호각 불어,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로서 믿음의 조상인데,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삭은요, 독자야. 아니,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면은 쌍둥이를 주시든지, 아들을 그 다음에 또 더 주시든지, 아들 두세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들 딱 하나 주셨네. 이스마엘 앞에 놓은 건 쫓겨났고, 맞죠? 근데 말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막 이 자손이 달랑달랑해. 지금 위태위태해. 이삭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잘 보존하셔가지고 그 후손이 있게 하셨는데, 아니 이삭도 또 아들 좀 많이 놓으면 좀 얼마나 좋아. 근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낳았는데, 에서는 이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야곱, 이삭에게는 사실 아들은 야곱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마침내 야곱 대에서 아들이 열둘이나 된다. 영적으로도 해석하셔야 돼요. 딱 번성할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의 대회를 이어가다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언젠가는 완전히 번성할 때가 온다. 난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 시기를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일어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니까 누군가 위에 가보면은 아브라함도 있지만은 11절에 사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일어났어.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러면 좋은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상하다 아시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아이고 약속도 못 받고 그냥 믿음 따라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까? 그렇게 좀 단어가 섭섭한 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약속을 받지 않에다가 다짜를 썼어야 돼요. 다 받지는 못했어. 아들 주마인데 아들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었어요. 아, 대단해. 왕들도 막 다 그냥 파할 정도로. 모슬민 몇 명이나 돼? 에? 318명이나 그랬어. 이거 한 집안에 모슬민, 이거는 뭐 한 집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오늘날 말하면요, 재벌이야. 대부분 아브라함 대에서 대부분 재벌이 돼버렸어요. 모슬민 318명이니까 상상을 해봐. 얼마나 거창하겠는가. 그 한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텐트, 그 당시엔 전부 텐트 쳤습니다. 집 지은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양 키우고 막 소도 키우고 막 밭도 일구고 막 별별 일을 다 했겠지. 아, 거부가 된 거야. 첫 때에 벌써 약속을 받았지. 하나님 축복의 약속. 근데 뭐만 못 받았는가 하면은 그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건 우리 때에 와서 이루어지게 약속을 다 못 받고 죽었다. 약속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그래 말하면, 아니요, 약속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도 제일 큰 게 이삭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과 땅이 있어야 된다. 땅은 재물하고 물질하고 같은 겁니다. 사람과 땅이 죽네. 지금 말해볼까요? 사람과 물질이 죽네.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때 큰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뭉쳐 하나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세상 사람들도 돈도 잘 벌고 어기고 막 조고 막 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큰 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시라고요. 입을 넓게 열어라.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우린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집을 안 짓고 텐트 치고 살았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한 성을 예배하셨대. 아,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 많아. 16절 봐요.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전에도 설명했어요. 이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맞죠?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 할렐루야. 본향.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만 영원히 땅에다 뿌리 내릴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본향을 사모함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렸어요. 본향이라는 단어가 요 짧은 데서 세 번이나 나와. 14절 볼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요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이라는 단어도 썼잖아. 땅에서 우거한다고도 그랬잖아. 나그네요, 행인이요, 외국인이요, 우거한다. 그 나무 집살이 하는 거야. 여기저기 얹혀 사는 거, 우거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엄청 불쌍해 보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았어. 텐트 생활했어. 남들은 다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성이 있었죠. 소돔성에 막 돌로 막 엄청나게 지었어. 성을 쌓고. 아브라함 집 안 지었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땅에다가 뿌리 내릴 작정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 아, 그 믿음을 본받자. 14절에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그 15절에 또 나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잖아요. 16절에 본향이 또 나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질문합니다. 본향이 뭔데요? 네? 본향. 본향, 본래 태어난, 본래 말하자면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근거했던 그 땅이야. 그래서 본향, 고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 하나님이 이것을 영적인 본향으로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진짜 갈 어디서부터 왔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나왔잖아. 몸은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진짜 네 고향이야? 금산이 네 고향이야? 아닌데요. 그래도. 그래서 몸으로 고향은 경북 상주지만 영적으로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결국 그걸로 돌아가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향을 그리워해라. 땅에다가 뿌리박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목적을 두지 말라.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가서 주신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 대신 뿌리 내리고 땅에다가 뭘 계속 쌓아둘라 그러지 마. 그러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은 하늘에 있어. 예수님이야. 세루살렘이야. 할렐루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라 이야기를 더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에 가면은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갔을 때 이미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라 나이가 나와요. 그때 창세기 18장에 사라 나이가 나와. 18장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여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년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89세야. 그렇게 뭐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벌써 생리가 끊어져. 몇십 년 전에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건 뭐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이야. 하나님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살아 아주 뭐 젊을 때 건강할 때 뭐 자식 놓으면 뭐 하나님이 낳게 해줄 수 있다고 누가 그래. 자기들 낳았지. 근데 89세인데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럼 몇 세인데 그때. 99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에게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라도 아브라함도 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12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완전히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손들이 나왔다. 왜? 그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텐트 쳐놓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 텐트를 쳐놓고 살았는데 이걸 텐트를 합시다. 하나님이 문 밖에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두 천사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대접을 받고 발도 씻어드렸어요. 이 텐트를 쳐놓으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사라는 바로 여기 있어. 근데 지금 이런 걸로 막은 게 아니고 텐트로 막아놨으니까 다 들려. 1미터 옆에서 다 들려. 그래, 주님 오셨으니까 사라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야. 그런데 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라가 또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귀가 쫑긋하게 들어봤어. 그렇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라가 저 뒤에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웃은 거야. 아이고 잘 모르시는가 봐 주님이. 희한한 말씀하시네. 아, 이럴 뻔했네. 근데 소리 냈어 안 냈어? 웃는 소리. 안 냈어. 소리 내면 실례잖아. 그죠?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목사님 웃기네. 그래서 막 소리 내면 좋겠어. 내가 뭐 안 하잖아. 근데 소리 안 내고. 너무 웃기죠. 내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 봐. 이런 상황 웃으니까 아유 사라가 왜 웃냐 그러지. 얼마나 놀라겠어. 사라가 왜 웃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네? 불가능했겠냐. 여러분 이 믿음이 각 사람에게 믿음이 여기서 판정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이런 사정 저런 형편 고려하면 안 돼. 그냥 아멘이라고 하면 돼. 믿음은 단순하라 그랬잖아.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
자꾸 머리를 돌리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러네. 딴 사람이 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기적이잖아. 그럼 딴 사람들 다 하는 건 하나님 안 하셔. 아유, 갑자기 살아보고,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놀라겠어. 아는 사람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나왔네 또 사라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이랬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아유 또 거짓말 거기다 했네. 좀 솔직히 되잖아. 그렇게 주님이 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에이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시지 않았어. 뭐라 하셨을까? 나는 웃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게가 있으시, 그죠? 너는 웃었느니라. 그래서 혼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을 딱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그러는데 그게 웃음이야. 이삭이라는 뜻이. 알렐루야. 근데 내가 중요한 걸 말해볼게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은 거야.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나중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라에 대해서 몇 절에 말씀하셨어요? 몇 절?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어를 바꿔볼까? 사라는 믿음으로 이래 되는 거야. 나이가 늙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뭘 얻었어?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야, 나는 11절에서 나는 잉태하는 힘이 제일 돋보이더라고. 어? 잉태하는 힘? 야, 89세 돼도 믿으니까 잉태하는 힘이 들어오네. 처음에는 허허 웃었지만 나중에 믿어가지고 믿음과 동시에 잉태하는 힘이 들어오는 거야. 믿음과 동시에 태가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다시 물을게. 성경이 지어낸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그걸 바탕하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옛날 얘기로 소설로 읽으면요. 허구한 얘기로 읽으면 성경 100번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사실이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 놀라운 여리고성이 돌이요 팍팍 무너진 것도 그것도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그런 것도 사실이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 썩어 푹푹 냄새나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거 아 물론 사실이고 근데 믿어지면 복인데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리가 없어. 믿음은 믿은 대로 될지다. 안 믿은 대로 안 될지도 해야지. 안 믿으면 안 될지어다. 너무 정확해. 근데 사라는 처음에 안 믿다가 믿음이 슬슬 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딱 믿는 순간 잉태한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님하고 연관 지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구약은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나하고도 연결시키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야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야. 사라는요 특이하게 믿음의 조상 중에 여자예요. 근데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된다면요. 여자 여자고 아들 자자인데 이게 합치면요 좋을 호자가 돼. 이거 여자고, 이건 자자고, 호자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면 사라가 여자거든. 남자는 도저히 받지 못하는 여자만의 축복이 있다는 전에 설교를 했어요. 첫째가 여자에게만 태가 있어. 둘째, 여자에게만 유방이 있어요. 그리고 태는 낳는 것이요. 유방은 기르는 것이요. 엄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먹고 컸잖아. 요즘 뭐 우유도 많이 먹지만 다 엄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먹고 컸어.
그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영적으로 빨리 해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잉태해가지고 어떻게 넣고 길러야 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잉태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거듭난다 그래, 그걸.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켜줘야 돼. 이 사랑하고 연결돼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잉태가 안 됐어. 근데 믿음이 속 돌으니까 죽었던 태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89세에 잉태를 해버렸어. 우리도 옛날에 믿음이 없었어. 아무것도 속에 들은 게 없었어. 영적인 태는 죽었었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믿으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태가 열려가지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잉태한 게 아니라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셨어.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거듭난 거라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다른 사람들도 양육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성경을 그냥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외워가지고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기적이잖아.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적이잖아.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기적은 딱 하나,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어봐요. 뭐를 누가 나 믿으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믿음의 주. 그러지 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는 예수예요. 그래서 지금 11장 하는데 12장 2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주는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믿어봐. 잉태하는 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살아있던 사람들이야. 실로야 이거는. 우리에게도 큰 믿음 주소서. 나에게도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을 은사로 했어. 하나님 주시는 믿음 달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도 기적을 막 계속 보는 거야.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 나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다 믿었잖냐? 복 받았잖냐? 안 믿는 사람이 복 받았었냐? 아니잖냐? 믿어도 이 정도로 믿었잖냐?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냐?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보고 질문을 할 게 있어요. 히브리 11장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그 본향이 나왔잖아요. 그죠?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본향자가 15절, 16절 연달아 나왔어요. 근데 15절 본향과 16절 본향은 장소가 달라. 어디입니까? 그렇지. 오, 할렐루야. 전수사님 잘하셨어요. 16장은 뻔하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우, 16장은 엄청 쉬워. 근데 15절은, 아, 16장이 아닙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있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쉽죠. 근데 15절의 본향은
나온 바 번양이라. 나온 바 번양은 또 뭐예요? 떠나온 바. 떠자가, 떠자가 붙어야 돼. 떠자. 그럼 질문할게.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왔는데요? 갈대우로 그랬어요. 그럼 15대를 번양 후에다가는 갈대우로 그랬어요. 이해 잘 갑니까? 모르겠네. 꼭 이 땅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면 아브라함이 돌아갔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 갈대우로는 생각도 없어. 내가 지금 내가 태어난 내 고향을 생각을 하지, 보고 싶지. 그렇지만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진짜 고향, 진짜 본향, 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15절이 아니고 16절을 나는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읽으면서 자꾸 이게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자꾸 이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분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자라줘야 돼요. 다음에 내가 다른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히브리 끝나고 민수기 할 때 믿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일생일 때에 정말로 획기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가면, 20절로 가봅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어.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야.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삭은 한 줄밖에 없어. 근데 야곱도 또 한 줄밖에 없어. 몇 절? 21절 한 절밖에 없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랬어. 아, 요셉도 또 한 절밖에 없어. 몇 절?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한 줄씩, 한 절씩밖에 안 나왔다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의 일생을 창세기에서 보아야 되고, 야곱의 그 길고 긴 역사를 창세기에서 보고, 어떤 부분 믿음을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는가 깨달아야 되고, 요셉의 믿음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가, 본받으라고 하시는가, 요점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게 나와요. 이제 이삭이하고 연결되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은혜를 갑자기 그랬어. 탁하던 하나 있는 거. 그것도 백세였던 거. 한 17, 18 됐을까? 한창 그냥 엄청 넘넘할 때야. 한창 힘을 줄 때야. 건강할 때고.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바치라 그랬어. 아브라함 일생에 제일 큰 시험이 온 거. 제가 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요, 양 100마리 바치라고 하면 그거 쉽습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 아니, 100마리, 1000마리 바치라고 해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그렇게 빨리빨리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기지부지한 거 달라고 안 그러세요. 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믿으면 어느 정도인지. 너 뭘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놀아면 너 놀 수 있는지. 근데 이삭을 빡 잡고 있으면, 아우 주님 다른 거 다 드릴 테니까 이삭은 안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야. 그렇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해도 진짜 이삭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일어났어요. 기도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모님도 전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시더라고. 달아보시더라고. 매네매네 되게. 근데 아브라함은 성내했어요. 딱 진짜 내려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그 믿음에서 나온 배짱이에요. 가짜로 죽인 척 안 했어요. 야,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데렸다 그랬어. 그럼 이삭은 편에서는 말해 봅시다. 뒤집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120세가 다 돼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이삭은 막 얼마나 그냥 건강한지 몰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묶어가지고 바쳐야 돼요. 묶어가지고 단을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산 위에 모리아산 올라가가지고 단을 대강 쌌어. 그래가지고 장작을 누가 짊어지고 갔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짊어지고 갑니까? 이삭이 짊어지고 가야 되지, 그죠? 이삭, 너 장작 치고 따라와. 예. 무조건 아빠가 그러니까 예 하고 따라 올라갔어. 그걸 가다가, 아빠, 제사 드리러 가는 거 그렇다. 근데 양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도 질문을 해야 하나 그래서 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양이 없는데요. 좀 아브라함이 대답을 참 잘했어.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 사람? 뭐라 했어?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이레야. 그래서 이삭은 아니 내가 왜 죽어요? 그러면서 아빠 흥미를 뿌리면 아브라함 절로 후딱 넘어져야 돼. 그 정도야. 그런데 묶을 때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이삭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자기를 태울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갔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무예요. 그 다음에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이삭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알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을 잘 드렸지만 이삭도 반항하지 않고 자신을 드렸어요. 알렐루야.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서 거부가 됐어. 축복을 받았어.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남을 축복했단 말은 없어. 이삭은 누굴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잖아.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다? 재물을 물려줬다. 그래서 축복했다. 일어났어.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축복이 없었어요. 남을 축복하는 게. 근데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대. 그럼 또 바깥에서 좀 해봅시다. 야곱은 그러면 야곱은 열두 아들도 축복하고 손자도 둘을 축복하고 바로 왕도 두 번이나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야곱에서 나가는 건 전부 축복이야. 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내가 전에도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기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영육권의 축복을 이삭같이 우리들은 물려받고 이삭같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복하다가 야곱대 가면은 번성하죠. 근데 야곱대 가면요 막 계속 성숙해가지고 계속 축복하는 거야.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을 거쳐 우리는 야곱까지 도달해야 돼.
아브라함에서 끝나서도 안 되고 이삭에서 끝나도 안 되고 야곱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제일 긴 거야. 왜?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창세기 50장에서 죽는데 막 계속 야곱이야. 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세월이 오래 걸린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만지시게 다루시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님, 야곱 그 사기꾼 같은 아버지를 속이던 남 발 뒤꿈치 잡던 야곱,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평생 다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 난 사람 중에 최고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그리스도 자체야. 아들. 그만큼 성숙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 만드셨다면 나도 그렇게 만들어줘요. 내가 그랬어. 난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그래 나와줘야 돼요. 도전을 받아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 기사가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남을 축복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사실은 야곱을 축복했거든. 에서 축복했거든. 사실은 그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그 두둥거리면서 축복한 거야. 맞아요? 이게 진짜 이삭인지 에서인지도 모르고 그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어. 그래도 그 축복에 먹혔어. 할렐루야. 근데 축복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 이게 말이. 너 하늘 복 많이 받아라. 안 그랬어? 아주 높아. 그러면 두둥거리면서 축복한 것도 먹혔네. 근데 야곱은 두둥거리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눈은 어두웠다 하지만 지팡이 짚고 침대에서 겨울이지만은 영은 굉장히 밝았어. 맞습니까? 아주 밝았어. 축복을 아주 확실하게 했어. 여러 사람에게 똑부러지게 했어. 야곱의 축복이 최고예요. 그만큼 성숙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일어남으로써 믿음의 가문이 일어났어요. 창세기에서요. 두 번째, 출애굽기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무슨 가문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제사장의 가문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사무엘 하 가가지고 다윗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써 유다 지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왕의 가문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지파가 없었지만 야곱 때는 열두 지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세 개가 다 돼야 돼.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줘야 되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돼줘야 되고 이 시대에.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주님께서 도전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 가문같이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가문같이 다윗의 가문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